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은의 억지 웃음. 예. 첫 번째 보셨던 영상은 억지 웃음, 뭐 가짜 웃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아마 억지 웃음이나 가짜 웃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모델들, 화장품 뭐 사진 속에 있는 그 모델들 보시면 혹은 또 아이돌들, 이렇게 단체 사진 같은 거 보면 입만 웃고요. 그다음에 눈은 웃지 않는 그런 걸 억지 웃음이라고 해요. 해남 미소라고 해요. 좀 우리 김익중 아나운서도. 안 하죠. 예. 눈은 안 웃고. 이 구별하는 방법이 되게 쉽습니다. 진짜 웃는지. 이렇게 얼굴을 그 코 이하를 가리고요. 눈이 웃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김익중 아나운서 아까 웃으시는데 한번 다시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예, 보면 눈은 지금 화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구별 방법인데 뭐 아주 뭐 저렇게 억지로까지라고 막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짜 즐거워서 웃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저런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예, 네 번째 영상이 진짜 웃음.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활짝 웃어서 막 여기 주름이 다 생기고 여기 근육을 쓰는 거죠. 자, 두 번째 셀프 터칭 그리고 네. 입술 핥기에 대한 네.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셀프 터칭과 입술 핥기인데요. 셀프 터칭은 아마 우리 뭐 시험 볼 때나 긴장되는 상황 뭐 기다리거나 이럴 때 많이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좀 맞아 불안할 네, 불안해서 이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손에 긴장되면 땀이 나서 이렇게 닦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술 핥기는 이제 긴장되기 때문에 안에 수분이 떨어지는 거죠. 3번 스프린터 자세 이게 제일 궁금해요. 예, 그 스프린터 자세는 뭐 스프린터라고 영어이긴 하지만 저희 보통 100m나 200m 선수들이 보통 출발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쇼트트랙이라든지 이런 때 하고 있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 자세를 취하죠. 이거는 바로 이제 땅 하면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데는 조금 더 뒤로 가서 맞아요. 인민대회의장 뭐 이런 데서 이번만큼은 아마 굉장히 많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이렇게 예, 뭔가 출발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데 아마 지금 이 행동은 굉장히 빨리 어떤 지난번에 어떤 하노이에서의 어떤 결과를 얻지 못했던 그 부담감 지금 이제 급작스럽게 왔지만 뭔가 빨리 좀 결론을 얻고 싶고 좋은 어떤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아마 저런 자세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행동들을 볼 때 초반에는 굉장히 긴장한 걸로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몰랐다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고 계획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다 계획을 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항상 트럼프 대통령 당당합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죠. 네, 안 하던 행동 손도 흔들고요. 자, 톡톡 악수하고요. 톡톡 치고요. 네. 자, 군사분계선 그냥 밟고 넘어갑니다. 예전 기억 처음 우리 남북정상회담 보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저걸 밟고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저 그 낮은 스티플이라고 하는 자세 보시죠. 저게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저 자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낮은 쪽에 스티플 저 하트 모양 하트 보내는 게 아니라요. 스티플 첨탑 자세입니다. 나 사랑 고백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정상들과 회담을 할 때 보이는 자세는 아래쪽에 스티플이라고 해서 경청하는 첨탑 자세, 스티플 자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네, 역시. 그런데 이거는 예전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 영상을 쭉 분석해 젊었을 때 사업할 때 봐도 낮은 쪽에 스티플 자세는 취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아마 정치를 하면서 이 전문 트레이너한테 아마 배운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제 쇼맨십이라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프레임을 바꿀 줄 아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잘 계획하고 있었다는 게 여러 가지 행동에서 나타나 있고요. 저는 특히 낮은 쪽의 스티플이라고 하는 이 자세가 하노이 정상회담 때 마지막에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는 딱 자세를 취했을 때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굉장히 기분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좋은 결과들 앞으로 네. 도출해 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아까 그 영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랑
만나게 해서 가면서 손을 흔드는데 이게 아니라 약간 아래서 이렇게 하는 게 역시 쇼맨십이 강한 트럼프지만 예. 긴장했다는 걸 좀 행동으로 표현한 네. 게 아닌가 그런 이렇게. 것들은 몇 가지 보입니다. 뭐냐면 네. 역시 스티플 낮은 쪽 스티플을 거의 다른 정상회담 때는 떼지를 않는데 예, 하고 있다가 만지작거렸다가 예, 하고 있다가 만지작거렸다 이런 자세들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보면 조금의 긴장은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경계선 넘어갈 때 보면 이런 부분도 아마 또 이 기자들 의식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지 않았을까 이런 사실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My friend 이렇게 라고 My friend 내 친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My friend 하면서 이렇게 흔드는 게 좀 있어서 오히려 약간 좀 서로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것도 좀 있어. 편하게 생각해 뭐 이런 거. 백승 기자님 혹시 글러브 악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가끔씩 해요. 아, 특히 진짜? 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많이 하는 악수다 보니까 그거를 혹시 임문수 대표님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대표님이 이제 TV 다른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맞구나 확실히 제가 생각한 게 맞구나 약간 글러브 악수라는 게 단순히 뭐 행동 제스처의 문제기도 한데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글로브 악수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덮는 보통 글로브 악수라고 하는 건 저희가 야구 글로브 같은 거 보시면 안에 공을 담듯이 담는다는 건데요. 이것은 일종의 스킨십 같은 걸로 친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부드럽게 이게 갇혀 있으면요. 사람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 무의식적으로 든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때 대화를 하게 되면 편안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안으로 감싸 안겨 있기 때문에 뭔가 나도 모르게 순정적이 되고 좀 따르게 되고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글로브 악수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손을 바닥을 폈어요, 올렸어. 진짜 트럼프 대통령만의 독특한 악수법이죠. 그다음에 두 팔을 툭툭 치고 네, 글로브 악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능숙한 프로입니다, 악수에.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문재인 대통령과, 자, 보시죠. 서로, 호응을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글러브 악수를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뭐였냐? 아주 훌륭한 전략적이었죠. 바로 위에 상대, 그 대응하는 악수인 위에다가 올려서 덮어버리는 거. 그 악수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위를 점유하느냐. 이게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일어나서 할까요? 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보시면 항상 딱 쳐다보고 우측 이렇게 내밀고 갑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렇게 먼저 되죠.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오기 전에 쭉 먼저 들어갑니다. 팔도 길잖아요. 아시죠? 네. 그러면 잡아당겨서만. 네. 아주 요즘 잘 지내요? 아, 오늘 그러면 잘 거야, 잘 나는 손을 여기다 그냥 뒀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때 계속 얘기를 또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말을 거니까 말을 자꾸 듣게 되고 여기도 계속 흔들어주고 그러니까 패턴이 붕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한다든가 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자꾸 말을 하니까 나는 그냥 이게 멀뚱멀뚱 듣고 되죠. 있고 손은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후선제야. 그 악수 손을 하고 이렇게 내밀고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지? 막 그럼 머리가 막 복잡해지죠. 아 뭐지? 누구지? 웃으면서 같이 딱 나가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사람을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보통 멍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효과예요. 이게 패턴이 붕괴된다고 해서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대답해야 되나 지금 같이 이렇게 해야 그렇지. 되나?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때 막 얘기를 네. 문재인 대통령의 악수 분석 좀 해주시겠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아마 본능적이지 않을까. 이번에도 마지막에 보통 이제 글로브 악수를 김정은 위원장이 하죠. 네,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서 이제 막 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빨리 놓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자, 위에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선제압 같은데요? 이게 이제 악수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에 네. 올려서 하는 거. 그거를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갑니다. 네. 덮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지잖아요? 네. 제가 누가 봐도 윗사람 같아요. 예, 이렇게 되죠? 그런데 땡겨서. 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위에. 저 위에를 점유해. 그러면 또 저는. 머리? 이렇게 이제 위를 점유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악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